제주대학교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한 지꼭 2주가 지났습니다. 학생 식당 이용자가 시행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기숙사에 마련된 학생 식당입니다.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지만 일찍부터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갓 만든 따뜻한 음식을 한가득 받아든 학생들. 삼삼오오 모여 든든하게 배를 채웁니다. 웬만한 점심밥 값이 만원 안팎까지 오른 상황이지만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대학이 식비를 지원해 학생들은 한 끼에 1,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밥을 챙겨 먹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사업 때문에 그래도 그 기숙사 한 애들은 물론이고 자취하는 애들도 아침밥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벌써 일주일 동안 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매일 오게 됐어요. 실제로 1,000원의 아침밥 시행 2주째를 맞아 학생 식당을 찾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 반응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한 70명 정도 먹다가 지금 한 200명 내외로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까지 아침밥을 먹기 위해 찾을 정도로 호응이 높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학생이 1,000원의 아침밥 혜택을 볼순 없습니다. 제주대의 경우 주 5일에 하루 30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9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가 개관할 예정이어서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만 운영되는 시간도 짧다는 지적입니다. 좀 시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침 수업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 시간이 조금 늦다 보니까. 1,000원의 아침밥 안착을 위해 지역 정치권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20, 30대 도의원들은 학생 식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표명했습니다. 고단한 청춘들의 아침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에 도입한 1,000원의 아침밥. 높은 호응만큼이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